미스터 로또 박사진이 박지현에게 러브콜을 보내 탑세븐이 격하게 반발한다. TV조선 미스터 로또가 첫 방송부터 5주 연속 무교 예능 전체 시청률 1위 행진 중이다. 탑세븐과 황금기사단의 노래 대결이 매주 목요일 밤 귀호강, 눈호강은 물론 쫄깃한 긴장감까지 선사하며 시청자를 사로잡는 것. 무엇보다 매주 달라지는 황금기사단 임병 라인업이 화려하고 매력적이라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한다는 반응이다. 6월 15일 방송되는 미스터로 또는 박터지는 집 특집으로 트롯 황태자 박상철, 록의 전설 박광규, 트롯 재간둥이 박구윤, 트롯 짐승돌, 박거 누가 황금기사단 특급 용병으로 출격해 탑7과 노래 대결을 펼친다. 2연승 이후 기세 좋은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이 또 한 번 탑7을 잡기 위해 가요계 박씨 아벤저스를 초대한 것. 본격 대결을 앞두고 황금기사단 단장 박서진이 탑7 박지현에게 파격 제안을 한다. 박서진은 탐나는 박씨가 있다. 황금기사단의 퍼포먼스를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박지현 1위와 라고 외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박지현이 당황한 가운데 갑자기 선 박지현을 뺏기 위기에 처한 탑7은 격하게 반발한다. 급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의 전부를 가져가냐라고 절규한다. 그동안 노래방 마스터에게 높은 점수를 계속 받았음에도 대진운이 좋지 않아 5주 연속 무승 중인 비운의 사나이 박지현. 그가 탑7을 배신하고 황금기사단으로 갈까? 박지현이 어떤 선택을 할지 탑7과 황금기사단의 박지현 데려오기 쟁탈전 결과가 공개될 미스터로 또 본방송이 기대된다. 그런가 하면 3연승 이후 2연패 늪에 빠진 탑7 역시 황금기사단을 이기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한다. 탑7과 황금기사단의 무대는 매라운드 역대급이라는 감탄이 절로 쏟아질 만큼 강력하다고. 여기에 오직 미스터로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스페셜 무대도 퍼레이드로 펼쳐질 전망이다.